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져온 물건은요,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가면라이더 지호에 나오는 변신벨트 디럭스 비욘 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우! 네,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됐어요. 자, 뭐 아무튼 늦어지기도 했으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변신벨트 디럭스 비욘 드라이버는 우리 가면라이더 워즈가 쓰는 드라이버죠. 네, 워즈가 쓰는 드라이버인데 기존에 있던 워즈가 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미래에서 온 워즈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미래적으로 생긴 느낌이에요. 뭐 그렇다고 일단 해둘게요. 자, 뭐 어쨌든 박스부터 보도록 합니다. 박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워즈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 미라이드 워치가 그려져 있고, 가면라이더 지우라고 적혀 있고, 워즈 미라이드 워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워즈로 변신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비욘 드라이브가 그려져 있고, 여기 20작품 기념 로고가 있고, 여기 빛난다 울린다 변신벨트 디럭스 비욘 드라이버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다이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비욘 드라이브 그림과 비욘 드라이브 글씨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멋있게 손을 뻗고 있는 워즈와 비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글씨가 있고요, 그리고 밑을 보시면 이렇게 또 그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품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연동되는 게 적혀 있고, 여기 디럭스 비욘 드라이버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아, 워즈가 WOZ였네요. 아, 그래서 워즈구나. 뭐 어쨌든, 자,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여기 변신하는 방법과 필살기 쓰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노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뜯어보도록 하죠.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뜯으려면 칼이 필요하겠죠. 칼 여기 있다. 네, 칼을 쇽. 이건 위에가 없네요. 자, 따다다다. 와우, 일반적인 종이 재질 같은데요, 요새 맨날 플라스틱으로만 해가지고. 네, 역시 종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욘 드라이버 박스는 잘 보이는 곳에 여기다 두도록 하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오, 다 뜯어져 있냐. 여기 취급 설명서 있고요, 여기 종이 박스는 버리도록 할게요. 취급 설명서 있고, 여기 비욘 드라이버 벨트가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벨트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굳이 저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쓸 일도 없고요. 안 맞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미라이드 워치와 꺼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이드 워치, 그리고 여기 비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비욘 드라이버 느낌이 좀 그거 같은데요, 그 뭐라고 할까, 이게 거울로 비춰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울이니까 게이머 드라이버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아주 보여요. 여기 이렇게 붙여놨네. 이거 이 버클 부분을 따로 넣을 데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다 붙여버렸네요. 야이씨, 이런 이거 하면 어떡하려고. 어쨌든 이거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뜯냐. 테이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비닐에 테이프 붙어있는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뜯기도 어려울 뿐더러 테이프가 됐다. 겨우 찾았네. 아우, 이렇게 해놨었네. 아유, 아 정말 씨, 그냥 올려두지 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냐. 테이프는 쓸데가 없으니 뜯어버리도록 할게요. 좋네. 데노 라이드 워치 다이저 할 때도 얼마나 열받았는데. 이건 안 쓰고 그냥, 이건 버클이에요, 그냥 안 쓰고 그냥 넣어둘게요. 그리고 자, 우리 드디어 비욘 드라이버가 왔습니다. 오, 앞에 비닐이 있네. 아, 뜯기 싫은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뜯어야죠 뭐. 짜자자자. 오, 기분 좋아. 오, 기분 좋아. 자, 그럼 이건 밑으로 내려놓도록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욘 드라이버부터. 네, 비욘 드라이버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에 초록색으로 약간 힘을 줬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서 여기 맞춰지는 거고, 이거는 그냥 장식용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울이 있어서 거울에 비춰져서 여기로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드워치에만 소리가 나는 거라서 저는 이 벨트 안에는 건전지가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게이머 드라이버처럼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게이머 드라이버와는 달리 건전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일단 이거는 여기다 두고요. 자, 이번엔 미라이드 워치를 보도록 할게요. 미라이드 워치 앞에 워즈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누르는 버튼이 있고요, 이게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냐면, 지금은 안 열리네요. 어떻게 열리는 거야? 열리는 법을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열리는 거지? 이게 왜 안 열려? 이 상태일 때 원래 안 열려요? 왜 안 열리지? 꼽아야지만 열리나? 아, 꼽아야지만 열리네. 아, 꼽아야지만 열리게 해놨네요 이거. 어쨌든 이렇게 꼽아서 내부를 보면 이렇게 워즈가 거꾸로 그려져 있어요. 왜 거꾸로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애가 편광 거울로 거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땐 제대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미라이드 워치는 일반 라이드 워치와 다르게 이렇게 바깥쪽과 안쪽이 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빛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절연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 눌리는 부분이 있고 눌림과 동시에 열 여는 부분도 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핀이 있고요. 그리고 번호가 뭐냐면 031이에요. 생각보다 숫자가 낮네요. 자, 그리고 여기 눌리는 부분. 네, 이건 라이드 워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라이드 워치의 다른 점이라면 돌아가는 기믹이 없고 열리는 기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라이드 워치랑 비교를 하면 얘는 동그란데 얘는 네모났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뒷부분은 똑같고 앞부분만 약간 다르게 해놨네요. 이 부분만 스피커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라이더용 라이드 워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거고 이거는 아머용 라이드 워치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요. 자, 그런 거고요. 뭐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비욘드 드라이버에 건전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따다다단 건전지요. 제가 알기로 비욘드 드라이버 건전지는 A3 사이즈가 두 개 들어가나? 세 개 들어가나? 세 개 들어가나? 두 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눌러서 됐다. 네, 이렇게 빼고요. 거울에 손 닿아버렸어. 네. 제가 거울을 좋아하면서 안 좋아하는 점이 뭐냐면 이게 거울이면 아무래도 지문이랑 상처가 남기가 쉬워가지고 그래서 별로 이쁘긴 이뻐요. 이쁜 건 인정하는데 상처가 나는 거는 별개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자 건전지는 역시 세 개 들어가네요. 두 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건전지가 없으니까 새 건전지를 뜯어야겠네요. 했습니다. 이번 건전지는 우리 네오가 도와줍니다. 도와주긴 뭐 내가 산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꼽고 여기도 꼽고 여기도 꼽고 네,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면 끝. 자, 그럼 바로 스위치를 한번 켜보도록 하죠. 갑니다. 오, 비욘드 드라이버 이럽니다. 뭐 이외에 눌리는 부분 같은 거는 딱히 없네요. 눌려서 소리 나는 건 아니고 이런 데가 눌려야 소리 나겠죠? 아닌가? 눌러도 소리가 안 나네요. 이게 꼈을 때 다 소리 나는구나.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없어요. 누르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게 전부예요. 소리가 이렇게 나네요. 자, 그럼 비욘드 드라이버는 잠깐 여기다 두고 미라이드 워치를 보도록 하죠. 네, 미라이드 워치입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절연 시트를 빼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드 워치와는 뭐가 다른지 한번 봐봐야겠죠? 자, 그러면 요! 네, 첫 번째는 워즈고요. 두 번째 네, 미라이드 워치로 변신 가면라이더 워즈 이랬습니다. 참 변신음이 되게 좋은 말로 하면 생기있고 나쁜 말로 하면 너무 초삭되는 느낌. 자, 어쨌든 자, 세 번째 있나요? 네, 이것도 다른 라이드 워치와 마찬가지로 두 개까지밖에 없습니다. 얘는 뭐 타임 마진을 안 타고 다니니까 타임 마진 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꼽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가도록 합니다. 변신하는 방법은 누르고 소리가 들린 뒤에 꼽고 누른 다음에 화면이 열리면 그때 이걸 올리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고! 네, 이렇게 변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누르면 워즈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꼽으면 액션이라고 한 다음에 누르고 열죠. 그 다음에 꺾어서 거울 쪽으로 갖다 대면 퓨처 타임. 네, 라이더 타임, 아머 타임이 아닌 퓨처 타임, 미래 시간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도웨이라고 하는데 이 도웨이가 뭐냐면 투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영이라는 건 이제 통과돼서 비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스고이, 지다이, 미라이, 가멜라이다 워즈 이랬죠. 자, 이게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시대, 미래, 가멜라이다 워즈 이런 거예요. 굉장하다, 시대, 지다이가 시대죠. 그리고 미라이, 미래죠. 그리고 가멜라이다 워즈 이러는 거예요. 가멜라이다 워즈로 변신이라고 된 거죠. 자, 그러면 필살기를 쓰는 법인데요. 필살기 쓰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걸 열었다가 다시 갖다 대면 돼요. 해볼게요. 고!
야, 미래라 그런지 대기음 진짜 신나네. 대기음 뚱뚱뚱뚱뚱뚱뚱뚱. 자, 뭐라 그랬냐면 열었을 때 Beyond the Time. 네, Beyond the Time. 그리고 닫으면 Time Explosion이에요. 그러니까 타임 폭발이라는 얘기겠죠? 타임 폭발이라고 합니다. Time Explosion. 야, 괜찮네. 대기음 진짜 좋은데요? 특히 전 변신할 때보다는 필살기했을 때 대기음이 되게 좋아요. 와, 진짜 좋지 않아요? 와, 뚱뚱뚱뚱뚱뚱뚱뚱.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미라이드 워치를 빼면 되는데 미라이드 워치를 빼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빼면 돼요. 열고 닫고 빼면 됩니다. 솔직히 안 닫고 빼도 돼요. 근데 닫고 빼는 게 나중에 하기 편하겠죠? 네, 이게 미라이드 워치예요. 미라이드 워치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비욘드 드라이버에서 다른 라이드 워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아까 나왔었던 드라이브 라이드 워치를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고! 라이더 워치 브레이크! 네, 단순히 라이드 워치 브레이크라는 말이 나오고 그냥 필살기 음이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라이드 워치는 어떤 걸 끼우든 간에 안에 있는 그림만 달라지고 나오는 필살기는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인식하는 게 딱히 없어서 한 번 더 해도 같을걸요? 아니네요. 두 번. 이게 눌리는 거니까 두 번 눌러버리면 애가 아워 타임이 돼버리네. 아, 그렇네. 아이고, 그런 거였구나. 아, 근데 그거 안 해봤네요. 네, 물론 알 될 걸 알지만 과연 어떻게 안 될지 궁금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고! 하지도 못합니다. 안 꼽힙니다. 반대로 안 꼽힙니다. 자, 그러면은 뭐 벨트에서 또 다르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의가 있네요. 라이드 워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데요. 라이드 워치나 미라이드 워치가. 뭔가 되게 많네. 일단은 앞면은 뭐 설명하고 건전지 넣는 법이고요. 뒷면을 보면 벨트 착용하는 법이랑 워즈하고 액션하고 변신하고 비욘드 더 타임하고 타임 익스플로저는 아까 했었죠 다. 그리고 별도로 파는 미라이드 워치, 이거는 나중에 미라이드 워치를 사게 되면 따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별도로 파는 라이드 워치 필살기. 네, 역시 그렇네요. 라이드 워치 브레이크라고 하고 나오는 음성은 다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다네요. 그러면 하나만 하긴 좀 그러니까 다른 라이드 워치도 한번 꼽아볼게요. 지오 한번 해봐야지.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두 번을 더 까딱이면 변신음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어떤 라이드 워치를 꼽든 이게 설정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무조건 아머 타임만 나와요. 거꾸로 해도 이거 그죠? 이거 자체가 무조건 아머 타임으로만 되게끔 모양을 만들어내가지고 네, 무조건 아머 타임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라이드 워치를 비욘드 드라이버에서 해봤으니까 이번엔 미라이드 워치를 에서 해봐야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돼있고 라이더용 워치예요. 그래서 왼쪽에 꼽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쪽이 안 열리네. 도대체 뭘 해놨길래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열릴까요? 뭐 어쨌든 이렇게 반쪽만 열리는 거 보면 이거는 그냥 열지 말고 쓰는 건가 봅니다. 뭐 애초에 열어봤자 열면 이거 거꾸로 된 게 나와요. 그래서 시공 드라이버를 꼈을 때는 굳이 열고 쓰는 게 아닌 건가 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냥 해볼게요. Go! 네, 워즈의 기본 변신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기음이 시공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게 아닌 미라이드 워치 안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필살기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 이거 누르면은 이게 열리거든요? 어떻게 될지 볼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리도 안 나요. 그렇다는 건 그냥 돌리는 건가? 네, 미라이드 워치는 라이드 워치와 다르게 필살기를 쓸 땐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돌리면 됩니다. 또 돌려봤자 또 필살기 나오겠죠? 네, 그렇네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서는 왜 소리가 안 날까요? 네, 이게 좀 더 내려가야지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눌러서 내려가면 이게 좀 많이 내려가서 배경음이 들려야 되는데 많이 안 내려가서 배경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설계 미스인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 내려가서 이렇게 눌러도 안 나오고 이게 좀 내려가야지 대기음이 나와요. 이건 제가 저번에 크리스마스용 라이드워치를 할 때도 알려드렸었죠. 야, 씨,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면 설계 미스야? 뭐 어쨌든 그냥 놔둘 때는 배기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좀 비틀어줘야지 대기음이 들립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해봤으니까 일반 라이드워치 아머 타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드라이브 하려고 했었죠? 자, 그럼 이번엔 드라이브를 고! 네, 이렇게 됩니다. 필살기를 가보도록 하죠. 네, 누르질 못하니까 필살기 할 때 좀 내려야지 대기음이 들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필살기. 네, 크리티컬 비욘드 더 타임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일반 라이드 워치와의 아머 타임 놀이는 끝났고 이번엔 이 미라이드 워치가 아머 타임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우리 주인공 지오로 갑니다. 고! 필살기. 네, 이렇습니다. 굳이 다른 라이드 워치와 더 하지는 않을게요. 와, 근데 이 미라이드 워치는 시공 드라이브에서 쓰면 안 되겠어요.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꼽았을 때 말이죠.
꼽고 이거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돌릴 때 여기를 치거나 여기를 쳐버리면 날개가 빠져요. 이렇게 진짜 쉽게 빠져요. 엄청 쉽게 빠지게 해놨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뭔가를 툭 치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아이고 날라갔다, 이렇게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미라이드 워치를 시공 드라이버에 꽂고 놓으실 때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돌리세요. 속옷처럼 변신 동작하면서 툭 치면서 변신하다가 날개 날라가서 어디 있는지 잃어버리실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날개 정말 잘 빠집니다. 정말 잘 빠져요. 미라이드 워치는 시공 드라이버에서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비온 드라이버에서만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너무 쓰기가 힘들어요. 좀 애매하네요. 좋은 거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애매합니다 얘가. 대기음 같은 건 마음에 들어요. 다만 벨트가 마음에 들긴 드는데, 와 미라이드 워치 너무 연약한데 이거 툭툭 빠져요. 그냥 너무 툭툭 빠져요 이거. 너무 빠진다 이거. 자 그럼 미라이드 워치에서 안 한 게 하나 있었죠. 자 뭐냐면, 네 한번 바로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부터 고! 다음 총! 네 시간 기레이드는 이렇구요. 그 다음엔 에서 해보도록 하죠. 먼저 활부터 자 이번엔 도끼. 네 이렇구요. 다음엔 에서 해보도록 하죠. 요! 아 맞다 이거 라이드 워치는 사용을 못하지. 정확하게 말하면 거꾸로 끼면 쓸 수는 있어요. 라이더용 워치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인식 버튼이 여기로 가버려가지고 그 워즈? 라는 음성이 안 나와요. 여기로 꼽아야지만 워즈? 라는 음성이 나오는데, 아 맞다 이건 아머타임용이었어요. 아머타임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그래서 굳이 뭐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변신 벨트 디럭스 와 디럭스 미라이드 워치는, 네 미라이드 워치도 일반 라이드 워치와 마찬가지로 다 붙여서 쓰더라고요. 미라이드 띠고 워치가 아니고 무조건 다 붙여서 미라이드 워치라고 만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고유 명상가봐요. 미라이드 워치도 라이드 워치처럼. 일단은 저는 종합적인 평가로는 비욘 드라이버 배기음이나 이런 건 괜찮아요. 반사를 이용한 빛나는 것도 괜찮고 에그제이드 생각나서. 근데 좀 너무하네요. 이거 미라이드 워치가 좀 너무 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나오는 건가? 미라이드 워치가 기믹은 좋아요. 꼽고 문 활짝 열리고 넣어서 투영되는 거 이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그게 다예요. 투영되는 건 좋은데 가장 큰 부분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갖고 놀 때 이거 하면 빠집니다. 진짜 쉽게 빠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빠지게 만들어놨지? 이게 뭐 좋게 보자면 쉽게 빠져서 부러질 염려가 없는 거고, 나쁘게 보자면 너무 쉽게 빠져서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 수가 없어요. 비온 드라이버에서는 적당히 열고 그냥 이거 갖다 대는 것만으로 끝인데, 시공 드라이버에서 놀게 되면 꼽고 여는 게 아니고 그냥 돌리는 건데 돌리다가 손 잘못 치면 툭 하고 빠질 정도로 아주 연약한 문입니다. 정말 문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사실 때는 비온 드라이버에서 갖고 놓으신다면 모를까 시공 드라이버에서 가지고 놓으실 때는 정말 주의하면서 가지고 놀아주세요. 왜냐면은 주의하면서 가지고 놀지 않으시면 날아가서 네 잃어버리면 정말 멋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되도록 주의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비온 드라이버 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놓으시면 되는데 시공 드라이버 하실 때는 정말 주의를 하세요. 네 그래서 뭐 비온 드라이버는 괜찮은데
일단 피색 했을 때가 일반 라이드 워치 꼽을 때는 일반 라이드 워치의 이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간 잭스나 시간 기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드 워치를 꼽으면 각 라이더의 이름을 말하죠. 지오 이러든가 가이무 이러든가 드라이브 이러든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꼽고 눈만 번쩍번쩍 반짝이고 그냥 라이드 워치 필살기에 나오고 끝이에요. 네, 그 점이 좀 아쉽네요. 이름을 좀 말해줬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아까웠나 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라이드 워치는 여기 이 구멍이 없어요. 이 구멍이 없다는 건 뭐냐, 이 구멍만 안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때 미라이드 워치에서 나오던 대기음이 나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라이드 워치 동시에 누르는 게 돼요. 라이드 워치에는 이게 둘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누르면, 네, 라이드 워치 브레이크 나오죠. 자, 그럼 하나 안 해봤죠. 이것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이걸 눌렀을 때는 또 다른 대기음이 나왔어요. 이게 뭔진 모르겠습니다. 워즈가 변신할 때 쓰는 대기음이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대기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나중엔 또 나오겠죠. 라이드 워치만 달라지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가볍네요, 드라이버가. 시공 드라이버에 비해서 시공 드라이버는 든 게 많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정말 가볍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과 필살기를 쓴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고!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